박정희 대통령의 우주적 신분.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의 우주적 신분은 13차원 9단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 영단을 관리하는 영단 관리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 영단에서 아시아 지역의 문명을 담당하는 영단 관리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이 관리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 지역, 몽골과 티벳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전 지역, 동남아시아와 인도 차이나 반도 전 지역, 인도 대륙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을 베백색 형제단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 영단에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영단 관리자 6명 중 1명입니다. 지구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은 지금 현재 육신의 옷을 입고 모두 육화하여 지구행성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 영단 관리자 중 한 명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본령은 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영단 관리자입니다. 지구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던 지역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지구행성 영단 관리자들은 지축 이동 후에 물질 문명이 완전히 붕괴된 후 안전지대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해 정신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본령이 같은 쌍둥이 영혼이며 쌍둥이 불꽃입니다. 쌍둥이 불꽃이란 본령이 같은 두 영혼이 특수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본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에 오기 전에 타 행성에서 영단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영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의 차원 상승을 준비하고 지구행성의 잠유원을 건설하기 위해 하늘의 추천을 받아 지구행성 영단에 초빙된 영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 영단에서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 행성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획과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 행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행성의 우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매우 넓은 시야를 가진 영단 관리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창조주로부터 특수한 사고조절자를 부여받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남보다 세수에서 내수를 앞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본령은 지구행성에 정신문명을 펼치기 위해 힘든 훈련을 마치고
지구행성 영단에 초빙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선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좌와 우의 균형이 잘 갖추어진 영혼입니다. 여기서 좌는 물질 문명에 대한 운영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는 정신 문명에 대한 운영 능력을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질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창조주에 의해 조물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창조주에 의해 조물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던 한반도에 물질 문명의 토대를 건설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축의 정립 후 한반도에서 새롭게 펼쳐질 정신 문명을 건설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쌍둥이 영혼으로 태어나 한민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하늘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마지막 때에 한민족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하늘이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은 각자의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서 한민족의 의식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한반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배후 세력들이 하늘이 준비한 인자들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행성 영단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본령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한민족을 통해서 고대의 정신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하늘은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단지파들을 통해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의 정신적 가치들을 지구 행성에 정박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양에서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문명이 탄생하였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 문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계급투쟁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존엄과 진실성의 추구가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늘은 지구행성 영단에서 아시아 지역의 문명을 담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본령에게 마지막 때에 한반도에서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고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지구행성의 문명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의 대립구조의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과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가치의 충돌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에는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이 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고대의 한반도에서 지구행성에 펼쳐졌던 정신적 가치들인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이세의 가치를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잊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반공산주의 정책을 일관되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지구행성에 처음으로 문명이 펼쳐진 곳입니다. 원시 반본과 시종 여일의 세계라. 하늘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지구행성의 물질 문명의 갈등을 모아놓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문명을 종결짓는 장소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의지에 의해 지축의 정립 후 천손민족인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기 위해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 극한의 이념 대립을 통해 천손민족인 한민족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하늘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지구행성 영단 관리자 중에 단지파 핵심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박정희 대통령 본령에게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지구행성 영단 관리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 본령에게 천부인권 사상이 담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존엄과 진실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한민족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하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본령은 타행성에서도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한반도에서 그 역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령이 아바타를 남성과 여성으로 보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성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기에 군인으로 태어나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신문명은 여성성을 기반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문명을 한반도에서 열기 위해서는 단지파의 에너지와 여성의 강인한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아바타를 여성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성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정신문명의 가치를 실현할 하늘의 에너지를 담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내와 희생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여성이니 남성이니 왈가왈부할 의미를 느끼지 못할 만큼 위엄 있고 품위 있는 정신적 지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민족을 위한 희생입니다. 한민족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들 중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반지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하늘의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물질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한민족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치열한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 속에 한민족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 교육 헌장을 한민족에게 주었습니다. 단지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에게 한민족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은 하늘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본령의 희생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통해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기 위한 빛과 어둠의 치열한 가치의 전쟁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대신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본령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늘을 대신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전합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한민족의 의식은 깨어나게 될 것이며 하늘의 상징인 태극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한민족의 정신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늘에 꽂힌 무궁화가 한반도의 무더기로 필 것입니다. 하늘과의 조율 속에, 하늘과의 소통 속에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0년 2월 3일 우데카